더 학교생활 재밌어져요. 친구들이랑 운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. 운동하면서 엄청 친해진 것 같아요. 실수해도 같은 한 팀이니까 뭐 같이 만회해야죠. 제가 뭐 경기를 잘 못했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조언을 해주고 저희 팀 동료들은 그런 부분을 좀 잘해줘서 너무.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. 1등이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수많은 학생 선수들에게 잘했어, 괜찮아, 멋있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, 노력할 때는 힘든데 그 후에 어떤 기술을 엄청 잘 성공해내고 나면 엄청 기뻐요. 매 훈련마다 좀 성실하게 임했던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. 도전과 성취, 인내와 끈기, 배려와 존중, 협력과 연대, 공정과 공존의 가치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스포츠를 향유하여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25년간 페어플레이하면서 지내왔습니다. 전 스포츠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탁구도 아프리카에 있는 탁구 선수와 제가 탁구를 친다고 하면 어떤 언어가 필요 없이도 서로 룰을 이해하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스포츠를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성차별이, 인종차별이, 그리고 배경의 차별이 없어질 것입니다. 우리의 오늘의 작은 도전이 가까운 미래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큰 변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. 안녕하세요. 강원FC 대표 이영훈입니다.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그런 스포츠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.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가치, 정직, 평등, 최선, 노력, 인내, 땀, 이러한 가치들을 몸에 익히고 사회로 나가서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준 게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. 저만의 스타일로 멋있게 보여드릴게요. 당연히 도전해야죠. 지면 속상한데 그래도 괜찮아요. 실수도 괜찮아요. 그게 스포츠의 매력 아니겠어요?